네, 이번에는 남아프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지호 논설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먼저 국내 인터뷰 소식부터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위원장이죠. 이 암호화폐 버블이 혁신성을 나타내는 증거다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하진 한국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산업으로 현재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이 전환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향후 5년에서 10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을 했고요. 또한 정부 중심의 규제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만들어서 생태계를 잘 만드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ICO 전 과정을 투명한 프로세스로 만들어야 하면서 ICO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도 했고요. 전 세계 ICO의 선도 국가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자율규제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업계 자율규제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강력한 다른 규제책보다 더 현명하고 좋은 방법으로서 산업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 소식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으로 좀 가볼 텐데요. 일본 다이아 증권의 대표가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밝혔다고 하는데,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뭐 온라인 증권사인 모넥스의 경우에도 뭐 코인체크를 인수하는 등 어떻게 보면 좀 증권사들의 어떤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우리보다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본의 경우 일찍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방침이 나와 있고 정부 규제안도 나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카타 세이지 다이와 증권 대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지급결제 등의 인프라로서 육성하는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면 참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법과 관련된 환경이 정비가 되면 유용성 높은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 산업이나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 시장에서는 다이와 증권이 암호화폐 시장이나 블록체인 산업에 참여할 경우 시장의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넥스에서도 이미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 증권사들의 참여 의지가 강하게 보여서 일본 내 증권사 참여가 일본 내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에 기대감을 높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증권사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는 뭐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또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소식도 또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는 전화 사기범들이 이 사기금을 암호화폐로 바꾸려다가 거래소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죠. 네, 경찰에 따르면 어제 강남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불법 취득한 자금을 암호화폐로 환전을 하려다가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이 수상히 여겨서 사기범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5천만 원을 암호화폐로 환전하려 하다가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그래서 즉시 출동해서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이용을 한것 같습니다. 또 한편 방송인 서유리 씨가 방송에서 친구 따라 암호화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때 암호화폐에 아무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투자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거래소나 ICO의 백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례가 됐는데요. 아무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나 친구 따라 투자했다가 손해봤다는 분들이나 모두 다 조심조심해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사례로 보여줍니다. 네, 투자자 스스로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거래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거래소 후우비가 대표 암호화폐 10개를 발표를 하고 또 인덱스 지수도 함께 발표를 했다고요. 네, 중국계 거래소 후오비가 대표 암호화폐 10개를 인덱스 지수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10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후오비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트, 대시, 이오스,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 커넥트 등인데요. 거래소 이 후오비가 거래소들의 시장 선도력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10개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덱스 지수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450개의 백서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2014년 이후에 발행된 암호화폐와 코인의 1450개의 백서를 분석했는데 그중에서 무려 271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현재 백서로 분석된 271개에서 모집한 돈은 약 10억 달러로서요. 이 중에 111개는 완전히 다른 암호화폐를 카피한 경우고요. 121개는 허위 정보로 많은 분들을 IOC에서 자금을 끌어들인 경우라고 합니다. IOC 자문사인 사티스 그룹은 암호화폐의 백서 중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약 82%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션이 상당히 높은데요. 저희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암호화폐 중에 8%만 거래소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따라 투자했다 손해보는 것처럼 저희가 백서를 제대로 살피고 올바른 정보로도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국내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